여기서부터는 약간 이제 기술 관련한 건데요. 네. 아, 그래프 GPT 저번에 계속 제가 낚시라고. 네, 그래프 GPT를, 아, 챗 GPT를 활용한 지식 그래프 자동 생성, 이 그래프 GPT 저번에도 소개시켜 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자세한 튜토리얼이 여기 제가 좋아하는 미디엄에 실렸어요. 그래서 이분은, 혹시 이분 아세요? 저는 이제 트위터 팔로워를 하고 있는데, 개피 전문가예요. 네, 개피도 그래프, 지식 그래프랑 네트워크 전문가세요. 어디에 계신 분인지 모르겠는데, 유럽인가? 뭐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디지털 인문학 연구 쪽 관련한 그 그래프나 네트워크 분석하는 거 굉장히 자주 올리는 분인데, 그분이 최근에 여기에 글을 실으셔가지고, 그거를 잠깐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프 GPT 어떻게 활용하는지 제가 저번에 뭐 대충 보여드려가지고, 이거를, 엑서사이즈가 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다 적혀 있어서요. 그걸 좀, 이거를 따라 하십사 가져왔고요. 여기 뒤에 보면, 이제, 잠깐만요. 뭐, 예를 들면, 개피는 어떤 건데, 뭐다, 이렇게 해가지고, 문장 형태를 넣으면, 이 문장이 이런 식으로, 개피라는 가운데 에고가 있고, 그것을, 연결되는 어떤 표현들이 자동으로 생성된 걸볼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이게 노드 엑셀 뭐 이런 거 소프트웨어 속에 글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네. 생각보다 되게 영어는 잘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을 쭉요 이런 과정으로 되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이거를 좀 보여주는 것들을 확인을 할수 있었고 요걸 한번 쭉 따라 하시면 이게 한국어는 아직은 조금 불안한데, 영어 같은 경우는 정말 잘 하고 있어요. 제가 몇번 써봤는데, 영어는 정말 잘하더라고요. 이분 트위터는 팔로우 할 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피 관련한 내용은 계속 잘 올리고 계시더라고요. 추천을 합니다. 뒤에 보니까 다양한 정보들, 레퍼런스가 붙어 있었습니다. 미디엄은 정말 여기 글은 알짜배기가 많은 것 같긴 해요. 확실히 네, 저도 구독하고 맞습니다. 아, 있지만. 미디엄. 네, 아, 미디엄은 정말 위대한 것 같아요, 정말. 정말 잘하는 여기 그요요 닥터 베로니카 네아 죄송합니다 선생님 베로니카 선생님 네, 이름을 뭐못 부르겠어 그래서 What is 개피부터 해가지고 에스피노자. 정말 네 그래서 아 그러네 스피노자네 그래서 근데 이 이가 네트워크 분석 같은 부음이어서 거를 스피노자라고 할 거예요, 아마. 네네 아 역시 배운 사람은 다르군요 그래서 유학파는 다르군요, 유학. 때려 맞추는 거야. 그래서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좀 다음으로도 가도록 아, 저 여기에 대해서 질문 두개 있어요.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질문 하나는 여기 보면은 일단 단순한 문장에 대해서 이제 SVO 형식, 시멘틱 데이터 형식으로 마치 내보내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시멘틱 데이터에서 중요한 건 룰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 골 같은 게 있잖아요. 골이 있고 뭐 타겟이 있고 그 엔드포인트가 있고 뭐 다양한 그 비유사한 포인트 그 표현들로 쓸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렇게 모든 표현들이 다 들어가면 사실 결국엔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도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컨트롤이나 보케보리 컨트롤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거가 제대로 구현이 되나요? 그것까지는 안 되는 걸로 아는데 아마 그건 프롬프트를 더 정교하게 짜야 될것 같아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래서 그걸 프롬프트 요즘에 이 챗GPT 들어갈 때 입력하는 거 이제 프롬프트라고 하는데 그 프롬프트를 룰을 더 추가해가지고 아마 챗GPT랑 더 대화를 많이 해야 되는 생각해보니까 걸로 그렇게 알아. 해도 되겠네요. 프롬프트에다가 특정한 오더블레, 그러니까 온톨로지를 알려주고 이거에 맞춰가지고 그래프로 변환해줘라고 명령해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긴 있네요. 그건 제가 네, 직접 그래서 테스트해 봐야 아마, 되긴 해야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더, 아마 더, 그 자세하게 아마 적어야 될 거예요. 예, 저도, 그것까지는 아직 사실 이거를 당장 쓸 생각을 못 해, 결과에 생각을 못 해봤는데, 아마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모르겠다. 얘 과연 유의미하게 쓸수 있을지. 쓸수 있으면은 상당히 많은 노가다를 줄여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한국어도 아직 안 되고, 고문은 더더욱 안 되겠고. 잠깐만요. 다음? 네, 그 다음으로 또 가게 될것 같아요. 아, 또 챗GPT네. 자, 그 다음에는 비주얼 챗GPT라는 게 이제 얼마 전에 나왔고요. MS에서 또 공개를 했습니다. 챗GPT는 그냥 텍스트로만 대화를 하잖아요. 그 모델이랑.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PNG 파일을 보낸 다음에 What color is the motorcycle?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물어. 그러니까 그 GPT 모델한테 그림도 보내고 이 그림에 대한 얘기도 할수 있는 이제 비주얼 GPT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보면 여기 아키텍처 같은 거를 좀 보면 여기서 그림을 이렇게 사람이 보내면 이 그림을 받았습니다라고 하고 그래서 뭐 리플레이스 소파에 있는 이미지를 소파를 데스크로 바꿔줘. 그리고 근데 워터 컬러 페인팅을 하면서 해가지고 왜 이런 식으로 했더니 이제 요 소파가 여기 데스크로 바뀐 걸볼수 있어요. 그림을 데스크요? 클릭하면. 네. 자, 여기 좀 커졌죠? 그래서 소파가 데스크로 바뀐 걸볼수 있고, 그리고 또 이게 워터 컬러 페인팅을 하라 그래서 또 페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텍스트만 주고받는 게 아니라 그림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이른바 멀티모달이라고 하죠. 멀티모델이 아니라 멀티모달.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유사한 건 사실 이미 포토샵에도 적용이 돼 있긴 한데. 그쵸, 근데 그쵸, 그쵸. 네, 그걸 조금 이제 명령형으로 수행할 수 있다? 거꾸로 얘기해가지고 포토샵 어도비에서 이거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건 아니니까 어도비에도 좀 있으면 비슷한 기능이 추가되겠네요. 네, 어도비에서도 요즘에 뭐 눕기 딴다고 하죠. 그런 건 이미 다 되고 이제 이런 채팅으로 어도비 포토샵을 할수 있는 그런 될것 근데 이게 같아요. 나오면, 이게 나왔으니까, 이제 게시판 같은 데서, 이거 좀 지워주세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남편 좀 지워주세요. 뭐 그런 커뮤니티에서 서로 이미지 뭐 수정해주고, 포토샵 대가들이 막 튀어나와가지고, 막 창의적으로 수정해주고, 그런 문화가 더 융성해질까요? 아니면 그런 문화가 위축이 될까요? 그런 궁금증이 드네. 이걸 보니까. 그게 일종의 밈 문화가 그런 식으로 탄생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진이 계속 바뀌면서.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람들이 이제 하는 맛이 있잖아요. 막 말도 안 되는 그런 장난식으로 하는데 이제 기계도 그런 걸 해줄 수 있을까? 저는 좀 융성될 궁금증이 거라고 드네요.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직접 손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사람이 명령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완전 다른 결과물이 나올 수 있고 그것조차도 이제 할 때마다 랜덤성에 가깝잖아요. 그렇다는 의미에서 봤을 때그 이미 지금 현재 있는 크리에이티브 모델만 가지고도 어떤 분들은 죽어라 미소녀만 아시죠? 미소녀만 생산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죽었다 깨라도 몬스터만 생산하시는 분들이 이미 계세요. 네. 커뮤니티 게시판에 죽어라 그것만 올리시더라고요. 끊임없이. 그리고 날이 갈수록 퀄리티가 올라가세요. 지금 보고 있으면. 근데 오히려 그런 밈적인 게저 같은 경우에는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기존에는 그걸 하는데 소요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는데 지금 소요 시간도 짧고 아이디어만으로도 구현이 되니까. 늘어난다에 한 표, 전. 뭐 저도 비슷한데요. 늘어날 것 같은데 사실 챗GPT에 대한 그런 사람들의 좀 열광은 솔직히 좀 되게 의외였어요. 왜냐하면 이 GPT 모델을 계속 이런 모델을 계속 접하고 있다가 아 이게 편하게 나왔네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너무 잘 쓰길래 아 이게 정말 그 채팅 형식으로 바뀌었을 때그 강력함이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도 근데 들고. 예전에도 있었어, 채팅 형식은. 처음도 근데 그쵸 아니잖아요, 채팅 이 형식이. 이루다 이런 거 있었는데 이렇게 좀 약간 그래도 퀄리티가 훨씬 좋으니까. 과연 좋을까? 좋은 거에도 솔직히 네. 불안에 쪽에
최고봉 맞아요. 뭐, 하, 자연스럽게 네, 할루시네이션 현상이 있긴 한데, 막, 그럴듯하게 긴 말을 막 늘어놓기 시작을 하니까, 신기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인계점이었던 것 같아요. 일종의 처음 떨어지는 빗방울 같은 개념. 비는 예전부터 조금씩 떨어지고 있었는데 인간이 처음 느끼는 거. 그렇게 해서 일종의 상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그냥 아니 비주얼 챗GPT는 뭐냐고 챗GPT를 못 넣어가지고 난리야 지금 이것만 봐도 챗GPT라는 아예 상표가 된것 같아요 일종의. 사실 저도 얼마 전에 개인 연구에 챗GPT 얘기를 넣었습니다. 연구 제안서에 죄송합니다. 트렌드를 따라갑니다, 제가. 저는 최근에 논문에서 언급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그래요? 저는 최근에 논문을 쓰면서 영문초록을 최종적으로 챗GPT를 통해서 다듬었습니다. 정말 친절하게 알려줬습니다. 예를 네. 들어서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콤마를 여기에 넣으면 안 되고, 저기에 넣어야 합니다. 라는 말까지 네네. 알려줬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유튜브 검색해보시면, 최근에 김용수 선생님이 그 동영상 하나 올리셨던데? 챗GPT로? 아, 네네네, 그것도 맞습니다. 영문 소설 같은 거를 그 파이썬 코드 분석할 수 있는, 공기어 분석할 수 있는 파이썬 코드? 그거. 맞을 거예요. 예. 이거는 분석력 지금 데이터 보니까, 네, 모델이 위대한 개츠비, 위대한 예. 개츠비 가지고 이렇게. 그 챗GPT에서 이거 분석할 수 있게 해줘 라고 한 다음에, 분석할 수 있는 코드 만들어 줘 라고 해서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하나하나 보여주는 동영상 올리셨더라고요. 이거 이 코드 내가 공부하려고. 근데 사실 코드 읽을 줄 모르면 얘가 구라를 쳐도 알 수가 없어. 그리고 명령을 하려면 어떤 분석이 가능한지. 하다못해 이거는 그쵸. 지금 제 기억에 공기어 분석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공기어 분석이 무슨 개념인지를 모르면은 아예 시도도 못 하죠. 다만 삽질은 많이 줄긴 했죠. 지금 보니까 NLTK라는 패키지를 써서 NLTK에 NN으로 시작하면 이제 명사죠. 명사만 가져와라고 해가지고 명사만 여기 뽑아서 네,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뭐 대단합니다. 진짜 대단합니다.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까 전에 유인태 선생님이 그거 얘기하셨잖아요. 밈 관련돼가지고. 안 그래도 제 제자 중에 한 명이 속사학위 논문으로 그걸 쓸까 말까 고민을 하셨어요. 아, 밈으로? 챗GPT가 발생한 뒤에 이제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그걸 이용한 밈들 혹은 유머들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그거를 이제 발 챗GPT 공개 시점부터 지금까지 챗GPT 관련으로 어떠한 스크린샷이나 내용이 왔고 어떤 댓글의 반응이 있었느냐 요거를 해본다고 했는데 두 가지 난관이 있었는데, 하나는 그 챗GPT 보통 올라온 글 보면 스크린샷이잖아요. 텍스트가 아니잖아.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거냐는 OCR로 해결이 어떻게든 될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그 친구가 대상으로 삼았던 커뮤니티가 특정 키워드로 검색해서 긁는데 시간 제한이 있더라고요. 한 달? 한 달인가 두 달? 최근 한 달. 그러니까 특정 키워드를 입력했을 때. 그렇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챗GPT가 작년 10월 정도였나요? 그 역산을 해가야 되는데 최초부터는 못 보니까 좀 보기가 한계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최근 학, 뭐 이건 학위 논문으로는 조금 그래서 부족할 것 같은데 학술 논문으로는 가능하긴 할것 같거든요. 유인태 선생님 같이 해보시겠어요? 저는 커뮤니티 이런 거잘 모릅니다. 네. 자기가 열심히 그게 독서를 하기 모독. 때문에 네. 커뮤니티가 뭔지 잘 모르고요. 밈이 뭔지 잘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